삶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. 저는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제일 크게 그렸는데요.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그런 글귀라서 제일 크게 그렸고요.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남과 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뭐 감정들, 생각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남과 여를 그렸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은 아주 귀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젊었을 때 정열도 있었고 또 좌절도 있고 좌절을 겪고 나면 또 환희 또 성공도 있고요.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 같아요. 남녀 간의 사랑, 자식 부모 간의 사랑, 친구와 사랑, 모든 것을 다 어우러져서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